네, 안녕하세요. 김정 감독입니다. 자리를 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박서준입니다. 안심부역의 안성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영화로 많은 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도환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위트나 유머는 사실 캐릭터에서 나온 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캐릭터는 사실 선배님과 박서준 배우께서 이렇게 본인의 캐릭터를 꽉 잡고 가면서 저는 이 그 두 분의 케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치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영화 보시면서 조금 어떤 웃음 포인트가 있었다면 거기서 나온 것 같고요. 로렌스 감독님은 생각보다 되게 목이 메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이나 어떤 회차 등이 생각보다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신 것보다 크지 않았는데 이런 퀄리티를 뽑아낸 거 등등 굉장히 좀 좋게 보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꼭 만약에 다음 영화 이 시리즈를 찍을 수 있으면 꼭 한국으로 초청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특별하게 뭐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라틴어 배우고 보통 제가 성당 신자로서 캐톨릭 신자로서 워낙에 몸에 많이 익혀 있어가지고 오히려 쉽게 이렇게 접근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캐릭터는 조금 뭐라 그럴까 긴장감이 있고 이러한 영화지만은 좀 재미도 좀 있으면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 가고 하면 이렇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재밌는 그런 감정들도 넣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보니까 또 그 쉬어가는 부분을 상당히 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청년경찰을 통해서 감독님과 연을 맺고 나서 다음 작품이 있으면 뭐가 좋을까 내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좀 각별한 사이가 되다 보니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사자 같은 영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한 살 한 살 나이 먹기 전에 액션을 소화할 수 있고 항상 외화를 보면 히어로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영화를 찍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럴 때 사자라는 시나리오를 주셨고 보고 나서는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고요. 몸을 만드는 거는 사실 전작이 끝나고 나서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는데 다행히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격투기 선수 역할을 소화한 적이 있어서 그때의 몸을 좀 제 자신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거의 뭐 하루에 8시간 이상씩 했었는데 그래서 비교적 이번에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올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단시간에 그래도 최대의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던 것 같고 그 격투기 장면이 끝나고 나서도 영화 끝날 때까지 운동 계속 꾸준히 했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콘스탄틴 감독님 비서분들이 같이 영화를 보셨는데 그 여 비서분께서 박서준 배우를 보고 동양의 라이언 고슬링 같다라고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캐릭터 카리스마 너무 넘치고 몸도 멋있다고 그게 인상적이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가장 메인인 뒤에서 뒷부분에 손에서 불이 나온 장면은 처음에는 되게 상상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불에 반사되는 빛들은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하얀 LED가 나오는 조명을 손에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계속 촬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손에 뭔가가 붙어 있으니까 비교적 덜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예측할 수 없었던 건 불의 어떤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맥커트 찍으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감독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최선의 조절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액션 부분에서 이제 특수분장과 CG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CG 연기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보이지 않는 불주먹과 저기 불주먹이구나 하고 싸워야 된다는 점. 그 점들이 저희가 정도를 좀 정해야 됐기 때문에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지를 약간 그런 점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LED 라이트를 되게 작게 만들어 손에 붙이는 과정이 사실 한국에 없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개발한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꽤 재밌는 그림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디지털 파이어를 입힌 게 아니라 저희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불을 한번 찍었어요. 그래서 그 불 모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CG를 하거나 아니면 아날로그 불이 잘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컬러를 터닝을 해서 곧바로 이제 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그냥 단순 CG라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이 있는 그림이 완성된 것 같고요. 물론 덱스터에서 그 가져온 노하우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한 7시간 정도 특수분장을 했고요. 저희가 그 모습에서 CG가 들어간 부분은 이제 눈과 입 안과 이제 액션을 하다가 벗겨진 부분들 그런 지점들을 보완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도안 씨가 말한 거 추가로 뭐가 있었냐면요. 이렇게 주먹을 한 대 맞을 때마다 이렇게 살이 타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CG를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요. 주먹을 한 대 맞고 나서 그 맞은 부위를 저희가 이렇게 직접 긁어내고 태워서 그러니까 주먹 한 대 맞을 때마다 거의 30분에서 40분 정도 멈추고 나서 그 맞은 부위에 대한 효과를 표현을 하고 그 위에 CG를 얹었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촬영이었고 왜 이걸 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 그렇게 우도환 씨가 많이 인내해 주셔서 가능했고요. 검은 주교 자체가 이제 뱀을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계속 그 피부 표피처럼 나오는 것이 결국 이 사람의 몸을 뒤덮을 거라는 생각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사람의 근육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척추랑 뭐 이렇게 뭐 광배나 뭐 이렇게 뭐 기립근 같은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좀 징그러워서 죄송합니다. 네. 우물이 사실 왜 어디를 가나 미신과 어떤 공포의 어떤 채널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신의 시신은 수거해 간 거고요. 그래서 다음 영화로 이어질 수 있게 다 장치를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저희가 사제를 만들 수 있으면 사제에서도 우물이 등장합니다. 예,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지금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인터뷰에서 뵐 수 있으면 인터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악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신이 가장 약했을 때 또 저희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석이가 정말 약해져 있을 때 악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지신이란 캐릭터가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때 선이 아닌 악이 와서 속삭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숭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사제가 잘 돼서 다음에 또 저희 같은 또 유니버스로 또 세계관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여기 전관에서 그 무대 인사할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데 중학교 1학년이래요. 근데 사회자가 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김상중 씨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래에 충격받은 걸로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저 더욱더 영화 열심히 해가지고 영화 배우라는 거를 더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작이 출발점이 사자일 것 같습니다. 많은 관객과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과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촬영 기간을 가졌는데 절대 뭐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노력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결과물이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너무 즐겁게 촬영했지만 그래서 부디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볼수록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잘 돼서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오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하면서 많이 배우고 또 부족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버서전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말 시작이 돼서 저희가 매년마다 이 시리즈로 나와서 관객분들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